너 그거 니들 너 니들 그거 나한테 뻥치면 안 돼. 왜? 가끔 카페 운영해 봤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방문 횟수까지 다 나오네. 선생님은 아는 나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부끄러워.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또 자주 들어가봤는데 방문 횟수 1회. 원가 그다음에 정가. 정가 그다음 판매가. 그렇지 판매가. 이익금. 그다음 이익금. 자 판매가는 어떻다? 판매가는 어떻다? 아니 판매가는 원가. 판매가는 정가. 판매가는 원가 또는 정가. 정가 또는 이익금. 할인. 할인. 판매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가격은 원가, 정가, 할인가 세 중에 하나. 보통은 뭐야? 보통은 할인가지만 안 나올 때도 있거든. 얘는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판매가라고 잘 못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해갔어요? 네. 이익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 그렇지. 이거 원가를 빼야 돼. 정가가 아니라 원가를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 네 가지 정도는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미리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얘들아, 그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이 미지수 한 개가 아니라 미지수 두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뭐냐, 원가를 A1으로 잡고, 할인율을 X%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첫 번째, 할인율 X%로 잡았다고 칩시다. 할인율 X%? 할인율 X%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할인율 X%는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100분의 100-X에다 판 거야. 뭔 말이야? 100분의 100-X. X%를 할인해줬다고 했지? 100-X%에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00-X면 네. X%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면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냐? 네. 이해가? 그럼 여기도 X가 나오고 할인 판매가에서도 X가 나오고 원가에서도 A라는 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가를 A로 잡잖아요. 또 다른 문자 A로 잡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립방정식 배웠죠.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A가 어떻게 될까? 사라집니다. 알겠죠? 네. A라는 물건을 사는 데는 X% 할인, B라는 물건을 사는 데는 Y라는 Y% 할인. 이해갔어? 여기서 X, Y 다 썼지 벌써. 근데 원가를 몰라. 원가를 막 A1. 둘이 원가가 같다고 해서 A1을 잡았어. 쫄지 말라고. 그 A는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질 거야, 계산하다 보면. 분명히 사라져요.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해줘서. 혹은 A분의 1로 나눠줘서. A로 나눠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세요. 문제를 볼게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금. 챙깁시다. 원가 얼마예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난 몰라. 근데 일단 챙겨. 원가 얼마? 3,000원. 그 다음,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했대. 어? 정가의 10%를 할인했대. 근데 정가가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럼 다짜고짜 정가의 10%라고 했지. 정가가 없는 거죠. 정가가 뭐야? X죠. 정가가 X죠. 정가가 X원. 정가가 X원. 그 다음, 10%에 할인해서 팔았대. 팔았대. 판매가라는 얘기지. 판매가는 할인율을 적용시킨 거지. 어디에다가? 정가에다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판매가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정가에다가 10%를 할인했으니까 얼마에 팔았다? 90%에 팔았다. 이제 무슨 뜻이야? 0.9X.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지. 근데 왜 X를 못 파는 거예요? 자. 10%를 할인했다. 정가의 10%잖아. 그냥 90%가 아니라 뭐의 90%?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적용시킨 90%냐. 그럼 그 둘 사이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지. 만원의 10%. 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잖아. 그냥 100분의 10이 아니라 정가의 10%. 정가 곱하기 0.9, 즉 100분의 90이 되겠지. 이익금 얘기해볼까요? 이해갔어? 네.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들게 하는데 이렇게 판매를 했어. 판매가에서 나온 이익금이 있겠지. 그 이익금을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익금 식 세우면 어떻게 될까?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뭘 빼는 거야? 원가를 빼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해석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뭐야? 0.9x에 팔았을 때의 이익금이지. 근데 이것이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지. 얘가 원가의 20%, 원가의 20%. 오케이? 원가의 2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풀면 X 나온 거야. 나와요. 나온 거지. 요거는 이해가 안 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식만 세워 볼게요. 보세요. 원가 좀 봐. 자, 여기도 봐요. 어느 운동화 원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지? 네. 그치? 그럼 체크를 해. 뭘? 원가를 체크하고, 정가를 체크하고, 할인가를, 아니, 할인가란다. 이런 실수하지 말고, 판매가라고. 판매가. 학교에서 푸는 건 좀 틀리다. 알겠죠? 학교에서 푸는 건 좀 틀려. 나 학원 강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이익금. 학원 강사니까? 아니야. 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원가는 얼마예요? 어느 운동화의 원가의 3할에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3할에 이익을 붙였대. 뭐해? 원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건 어때? X. X라고 잡고 3할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지? 그럼 정가는 얼마야? 3할에 이익을 붙였대. 네. 3할이라는 게 뭔 말이야? 0.4 퍼센테이지로 30%. 그럼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정가를 정했다. 이익을 붙였대. 우리 이익이라는 표현은 플러스를 써. 그렇지. 플러스를 쓰니까 1점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관계라니까 1.3x가 나오겠지. 그 다음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대. 그래서 판매했대. 판매가가 뭐라는 얘기야? 정가에서 2,000원 뺀거지. 판매가가 1.3x에서 2,000원 뺀거야. 할인율을 적용시켜. 이게 판매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했더니만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대. 나의 이익금. 1.3x-2000원이라는 나의 이익금. 이건 판매가지? 네. 여기서 뭘 빼야 돼? X 빼줘야지. 이게 이익금이죠? 나의 이익금이, understand? 원가의 10% 이상. 0.1. 0.1? 뭐 소수점으로 갔으니까 소수점으로 갑시다. 0.1 이상이 돼요. 1.3x랑 x랑 빼니까 얼마야? 0.3x 나오겠지. 그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되죠. 얘가 또 봅시다. 공부를 지겹더라 한 거야. 어느 할인점에서 모든 제품을 정가에서 20% 이상 40% 이하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대. 할인이 적용된 어떤 제품의 판매가격이 4,800원. 어? 지금 원가 이런 말 나와서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이익금 이런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이런 것 등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얘는 뭐만 팔면 돼? 뭐만 생각하면 돼? 정가만 어떻게? X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정가의 20% 이상 40% 이하의 판매했다라고 했죠? 네. 그죠? 정가에서 20% 이상 40% 이하의 판매했다라고 했습니다. 잘 만난 거지. 얘는 잘 들어봐. 내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내가 저번에 이거 설명할 때 좀 꼬였었잖아. 이제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잘 봐요. 지금 판매가를 갖다 정해야 되지? 네. 자, 판매가는 얼마야? 20% 세일을 적용시키고 40% 세일을 적용시켜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 가요? 그럼 보세요. 나의 판매가는 20% 세일을 적용시키면 몇 프로에 팔겠다? 80%에 팔겠다. 40%의 판매가를 적용시키면? 60%에? 팔겠다. 잠깐만. 똑같네. 아씨. 나 혼자 이해가 안 돼. 이거네, 이거.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20% 세일 시키면 80% 팔겠다는 게. 80% 팔겠다. 비싼 거지. 40%를 세일하면 60% 팔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파는 가격은 어떻다라는 거야? 내가 파는 가격은 60% 이상. 80% 내가 파는 가격. 내가 파는 가격은 60% 이상. 80% 이하가 되는 거지. 60% 이상. 맞아. 그 다음에 80% 이하가 되는 거지. 나의 판매 가격이. 세일을 적용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가격이 얼마야? 적용된 건 할인이 적용된 어떤 제품의 가격이 4,800원이에요. 그럼 4,800원이 할인이 적용된, 즉 이걸 적용시킨 4,800원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얘는 뭐의 60%고 뭐의 80%예요? 정가의 60%고 정가의 80%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6x 4,800, 그 다음에 0.8x. 양 끝에 x가 있죠, 이건. 그럼 몇,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1번, 2번으로 풀어야 돼요. 얘가